아니 그러니까 부르시라고요. 진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봐주긴 뭘 봐줘요. 지금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만. 저 진짜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셨으면 안 나오니까 부시라고요. 어 윤순경 무슨 일이야? 아 네 지금 이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지. 에? 아니 저 총이요? 역시 총으로 쏴 죽여버릴까요? 그냥 갈겨버려. 저 새끼 어차피 차도 훔쳤을 거야. 아니 안 해요. 이거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거라고요. 그럼 쏴버릴 테니까 위쪽에다가 보고 좀 잘해주십시오. 어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얼른 처리하고 매운탕이나 먹으러 가자고. 아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빵빵빵. 됐어 일어나. 형아 나랑 역할 바꾸자. 아 나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너 두 번이나 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얘들아 나도 역할 바꿔주면 안 된다. 일곱 번째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 아니 놀이 이름이 음주 측정 거부하는 도윤이 삼촌 놀인데 네가 삼촌 역할을 해줘야지. 그럼 누가 해? 아니 나 삼촌 얼굴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야. 나도 엄마한테 들은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이번에는 임산부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음주 측정 거부하는 도윤이 삼촌 놀이로 하자. 허허씨 재밌겠다. 아니 하나도 재미없어. 그러면 저번에 하던 놀이 마저 하던가. 찜질방에서 여자 가슴 만지다가 걸려서 알몸으로 쫓겨난 도윤이 삼촌 놀이. 아니 그건 더 싫어. 차라리 이거야 이거. 그러면 도윤이가 삼촌 역할하고 이번엔 내가 경찰 2 할 테니까 혁이 네가 경찰 1 해. 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아 연속으로 두 번이나 했잖아. 나도 하고 싶어. 어 그래? 근데 남는 역할이 없는데. 있어. 조수석에 앉은 임산부 도윤이 엄마. 아 싫어. 이게 나가냐. 진짜 이거 하지 마. 진짜 이거 하지 마. 진짜 이거 하지 마. 야 도윤이 엄마 성대모사도 가능하냐? 얘들아 과자 먹고 가렴. 와 진짜 똑같아. 와 뭐야 이거. 아 언제 녹음한 거야. 이거 그냥 녹음이잖아. 거기를 그렇게 만지시면 안 돼요. 아 거기를 그렇게. 어 교장 선생님. 오우 쉣.